대형 유통업체들의 중소기업 납품업체에 대한 수수료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유통업체가 중소기업 납품 입점업체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대기업 납품 입점업체 대비 여전히 높았습니다. TV홈쇼핑의 경우 중소기업 납품업체에 받는 수수료가 29.9%로 대기업 대비 9.1%포인트나 높았고, 아울렛 복합쇼핑몰 역시 중소기업 납품업체의 대기업 대비 5.1%포인트 높은 수수료를 매겼습니다.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도 수치의 차이는 있으나 중소기업 납품업체에 대한 수수료가 높았습니다. 이에 공정위는 판매 촉진 비용 부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온라인 쇼핑몰과 TV홈쇼핑 분야의 표준 거래 계약서를 내년에 개정할 계획입니다.